자, 이번 수업은 원자와 원소 기호에 대해 알아보자.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말하며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 중심에 위치하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며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원자핵 주위를 움직이고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며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으며 원자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보다 훨씬 작으므로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이것은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 전하량의 총합이 같기 때문이며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수가 다르다. 예를 들어 리튬은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며 전자가 3개 존재하고 산소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 전자는 8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를 이해하기 쉽게 모형으로 나타낸 것을 원자 모형이라고 한다. 원소 기호는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현재는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원소 기호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원소 기호는 알파벳으로 된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내며 첫 글자가 같은 경우는 중간 글자를 선택하여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탄소의 원소 기호는 원소 이름의 첫 글자인 C를 대문자로 나타내고 염소는 원소 이름의 첫 글자가 탄소와 같으므로 첫 글자 C 다음에 중간 글자 L을 소문자로 표기하여 원소 기호를 나타낸다. 자주 사용되는 원소 기호를 살펴보자. H는 수소, H2는 헬륨, Li는 리튬, B는 베릴륨, B는 붕소의 원소 기호이며 C는 탄소, N은 질소, O는 산소, F는 플로린, Ne는 네온의 원소 기호를 나타낸다. Na는 나트륨, Mg는 마그네슘, Al은 알루미늄, Si는 규소, P는 인이고, S는 황, Cl은 염소, Ar은 아르곤, K는 칼륨, Ca는 칼슘의 원소 기호이다.